22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하지 못한 가장 안타까운 인물 뭐 한 명씩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? 김기현 실장님 혹시? 저는 없어요. 그 반대로 안 됐으면 하는데 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유감입니다. 그거 많죠. 아~ 그런 분들은. 네. 그런 걸. 우리 김혜영 의원님은 그러면? 저는 아쉬운 인물로 우선 박용진 의원 꼽고 싶네요. 그 누구보다도 당내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 꿋꿋하게 내왔는데 이번에 그 경선에서 안 돼서 상당히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조금밖에가 다 전멸한 거잖아요. 미안해서 전화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좀 동지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. 예, 제가 이제 4년 전에 먼저 겪었긴 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빨리 괜찮아집니다. 빨리 괜찮아집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지나고 보면 좋은 점도 상당히 많아요. 뭐 세상 일이 다 좋은 게 없고 다 나쁜 게 없으니까요. 그리고 또 뭐 조응천, 금태섭, 박용진 이런 분들은 뭐 내가 누구하고 가깝다 이런 걸 내세워서 정치한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타고난 개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정치를 하신 분들이고 네. 또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시대가 이분들 불러줄 것이다. 그리고 또 뭐 시대가 안 불러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. 근데 불러줄 것 같아요. 예. 아, 불러줄 것 같아요. 예.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질문을 바꿔서 강적들이 꼽은 가장 임팩트 컸던 곳. 저는 김재섭 의원. 와. 다 파란색인데. 다 파란색인데, 혼자 딱 빨간색인데, 정말 혼자 살아남은 느낌이었거든요. 지옥에 갔다 살아온 느낌이긴 합니다. 네. 저는 일단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일단 정부의당이 어떻게 가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,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. 저는 먼저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필요한 내용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보다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너무 열심히 했어요. 그 도봉에서 자랐고 대대로 도봉에 살았고 이런 것들이 어필한 것 같고요. 그 정권 심판의 바람이 무섭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됐잖아요. 네. 그리고 마침 또 그 상대편이 아니 그 눈에 뭐 누구보다도 아 차은우 씨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이재명이 더 잘생겨 보이는 이런 분이라면 이상 이거 알고 댕기라고요. 욕 먹는다고 욕 먹어. 알겠습니다. 하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네. 알고 다녀야 돼. 그럼 욕 먹는다고. 그래서 기관장 시작은 내 똥이에요. 상상동. 상상동이요? 사장님 어디래? 아니 진짜. 형이 가만히 있어. 왜 그래? 김혜영 의원님은 혹시 임팩트 있었던 지역구 꼽아주신다면요? 예, 추미애 의원이 이제 이번에 복귀를 하셨는데 6선이시니까 어쩌면은 아마 이제 국회의장 도전을 하실 것 같고 또 국회의장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여러 가지 국회 구성으로 봤을 때. 그런데 그 추미애 대표 법무장관 하실 때 보니까 너무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태도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사실은 공이 있는 분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신다면은 이 비록 민주당 출신이라도 이 좀 당적을 떠나서 좀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회의장으로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 이제 국회의장에 출마하셔서 국회의장이 되시면 뭔가 약간의 중립적인 저 어떤 포지셔닝이 요구되는 자리잖아요. 그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.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.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. 지난 국회를 보면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
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입법 그 자체의 그 대의 기구로서의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. 예. 이게 뭐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, 야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추미애 그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역대 국회의장 중에 가장 언론에 많이 나는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. 국회의장이 언론에 너무 주인공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. 국회 여야 관계를 좀 잘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 친명이긴 하지만 조정식 의원이 더 합리적이에요. 조용하신 성품이고 조정하고 이런 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여야 관계를 봤을 때 오히려 조정식 의원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봅니다.